하나, 둘, 셋. 빠라라라라라라라. 막. 흔히 우리가 북이라고 불리우는 그런 악기들이죠. 타악기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망명악기 혹은 채명악기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북에 보면 위에 얇은 막으로 덮여 있잖아요. 그 막을 울려서 소리를 내는 게 망명악기죠. 채명악기는 말 그대로 그 악기의 몸체 그 자체를 울려서 소리가 나는 게 채명악기입니다. 막. 이 악기는 프레임 드럼이라고 불리우는 그 페르시아의 타악기입니다. 이 악기 이름은 행드럼이라고 합니다. 쇠 판을 둥그렇게 우주선 모양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이렇게 소리가 잘 나게 파서 조율을 해서 만든 악기예요. 요가를 하시는 분들에게 유명한 악기라고 해요. 요가 수련하는데 굉장히 도움을 줘서 아마 그렇게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다운독 한번 하실게요. 다르부카라고 불리우죠. 젬베라는 악기 혹시 보셨죠? 세로로 연주하기도 하고 가로로 연주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아일랜드에서 바우론이라고 불리우는 악기입니다. 프레임 드럼인데 채를 가지고 옆에서 치면서 아일랜드 전통음악에 사용되는 그런 악기입니다. 이 악기는 옆으로 잡고 굉장히 빠르고 공격적인 리듬을 만들어내거든요. 체크! 이런 형태를 프레임 드럼의 형태라고 합니다. 얇은데 이렇게 막이 쓰여있는 프레임으로 되어 있는 악기요. 프레임 드럼의 옆에 이렇게 쇠로 된 징글이 달렸습니다. 탬버린. 하지만 이 악기의 정확한 명칭은 리크라고 합니다. 탬버린이란 이름의 유래를 좀 말씀드리자면 오케스트라 악기에서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땀보르는요 북을 뜻해요. 예전에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징글이 달린 땀보르를 쳤어요. 유럽에서는 이 징글 달린 악기를 그냥 탬버린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요.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라면 그때 당시 유럽인들에게는 집시나 아니면은 멀리서 유랑 온 그런 사람들의 어떤 후예였을 확률이 있죠. 그 사람들은 자신의 여러 가지 음악과 악기를 가지고 유럽 사람들의 마음을 훌렸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우리가 아는 훌륭한 음악가의 어떤 조상이었을 거예요. 자, 유럽에 이주해온 아시아 사람들의 이야기를 잠깐 했는데 마지막으로 이 악기를 소개해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아주 좋아하는 음악 장르 중에서 플라멩코라는 음악 장르가 있습니다. 스페인의 이주해온 집시들의 음악이에요. 그 집시들은 어디서 왔느냐? 인도의 북쪽이라고 우리는 다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악기는 의자같이 앉아서 연주를 하는 건데 악기의 이름은 까혼, 흥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드럼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요즘 어쿠스틱한 그런 버스킹이나 팝 음악에 드럼을 대신해서 우리 젊은 뮤지션들이 길에서 연주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 악기들을 두루두루 얘기하면서 오늘 채명악기, 망명악기까지 해서 악기를 전체적으로 훑어봤는데 악기라는 게 우리의 마음을 본능적으로 표현해주는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음악이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게 아닐까 합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